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거든. 유명한 찬양팀이나 CCM 가수를 데리고 와. 그럼 그 사람들 비싸잖아. 돈이 거기 제일 많이 나가는 거야. 우리의 행사가 거기 집중돼 있다는 뜻이거든. 그게 씁쓸하다는 거잖아 지금 네가. 사람들이 말씀으로 좀 바르게 성장을 하고 말씀이 어쨌든 중심이 돼야 되는데 다들 찬양에 더 초점을 맞춰서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힘들게 모셔와서 설교자라고 딱 하면은 와 듣고 싶었다 막 이러면서 와야 되는데 그 반응이 미지근하다가 뭐 아이자야 61이라든지 뭐 피아웃이 온다 그러니까 와 진짜요? 저 무조건 갈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 입장으로서 이게 맞는 건가? 그게 이제 슬프지. 네, 현실로 씁쓸하지. 현장에서 이제 직접 보니까 더 그런 거예요. 몰랐는데 이제 막상 보니까 오히려 이제 찬양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설교 시간 짧게 하고 더 찬양하기 원하니까 결국엔 셀러브레이션으로 또 넘어가서 또 찬양하다가 아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 받았어요? 아,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찬양으로 은혜 받는 거 아닌데. 근데 옛날에도 영상 한번 올렸거든. 찬양으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다가 하나님을 선포하다가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마음에 그것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될 수는 있지만 요즘은 또 가사 자체가 막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막 이렇게 막 너무 위로만 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치 씁쓸하지.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거든. 유명한 찬양팀이나 CCM 가수를 데리고 와. 그럼 그 사람들 비싸잖아. 돈이 거기 제일 많이 나가는 거야. 우리의 행사가 거기 집중돼 있다는 뜻이거든. 그게 씁쓸하다는 거잖아 지금 네가. 결국 찬양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치중되는 분위기인 거잖아. 말씀의 기반이 약해지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썩 편하지 않다는 얘기잖아. 왜 그럴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 인정해야 되는 건 그게 되게 위험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야. 실제로 그들에게 조금 그래도 와닿게 설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설교자? 솔직히 많지 않아. 나도 잘한다고 스스로 말 못해. 그냥 노력할 뿐이야.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설교를 그들의 눈높이에서 잘한다는 게 꼭 그들이 쓰는 뭐 신조어나 줄임말을 쓰고 그들이 알고 있는 유행을 설교 때 많이 언급해주고 난 그것도 아니라고 봐. 그 실제로 내가 설교를 계속 해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얘네들이 설교 좋았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아. 꼭 그렇게 애들의 키워드에 맞춰준 설교를 했다고 해도 어찌됐든 그 여파도 있다고 봐. 찬양팀은 진짜 좋은 찬양팀이 많은데 설교자는 진짜 좋은 설교자? 냉정하게 별로 없는 거야. 누구 목사님, 누구 전사님, 누구 강도사님 설교 좋아. 들으러 가고 싶어. 유튜브에 영상 올리면 조회수도 좋고. 별로 없어. 그런 것도 나는 한몫하긴 하는 것 같아. 잘못되긴 했지. 찬양만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거긴 한데 이 감성주의 시대에 너무 그쪽으로 좋아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면은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그들에게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진 타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타협하고 진리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들에게 이게 잘 먹힐 수 있도록 씹어서 이렇게 밥 주듯이 애들 주듯이 이렇게 그런 노력이 있느냐 이거지.